자유를 21번 외쳤지만 어떤 자유를 외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뒤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셔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5박 7일간의 윤석열 순방, 윤석열 김건희의 순방이라고 할 수 있죠. 자세하게 김준형 원장의 분석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좀 알아보고 오늘 8시 반에 김남국 의원이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커멘트 뉴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이 40%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명으로 노출한 또 이러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사실상 또 가해를 가한 거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자, 윤석열과 만나지 않겠다 그러고 약식 회담을 한 기시다.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당사자인데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서 특히. 또 추경호 부총리 영빈과 신축 예산 이거 8월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요청했다. 누가 요청했냐? 밝힐 수 없다. 대통령도 몰랐고 총리도 몰랐고 누가 얘기한지 밝힐 수도 없고 자기 돈입니까? 쌈짓돈이에요? 국가 예산 아니에요? 밝혀야죠. 누가 요청했는지 대통령실에서. 그걸 왜 안 밝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제대로 좀 밝히세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그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누가 영빈관 신축하라 그러는지 그것도 8월입니다. 기재부 예산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5월 말이면 다 각 부처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종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도 8월 달에 했습니다. 법정 시한도 넘겼다고 합니다. 자, 코미디 뉴스 두세 가지만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을 세계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죠. 자유를. 이 자유는 말이죠. 취임식에서도 자유. 35번인가요? 8.15 광복절에서 20몇 번. 그냥 자유입니다. 무조건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자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유. 연대. 그러면 자유가 얻어집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자유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아시나요? 수많은 희생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서양에서도 개인의 자유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절대왕정 그리고 독재와 싸워서 얻은 것이 우리의 현재의 자유고 개인의 자유입니다. 부인인 김건희 씨의 자유가 아닙니다. 검찰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 개인의 자유 어떻게 얻어졌는지 좀 아시고 앞으로는 자유에 대해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면한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던 거죠. 지금 뭡니까? 유엔총회라는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그죠? 또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 또 식량에 대한 문제, 이것이 국제적 현안이에요. 또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신도, 전 세계 그 수많은 외신도 한마디도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또 줄을 빠져나갔다는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국제적 영향력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자, 우리 전현희 위원장 잠깐 얘기하죠. 어저께 드디어 말문을 터었습니다. 차라리 날 조사하라. 우리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나 직접 조사해. 먼지털이식, 신당 털기 감사, 끼어넣기 감사, 망신 주기 감사. 이제 그만 좀 해라.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죠. 관사 관리와 행사 행복 관련 감사는 말하기가 민망한 사안이다. 애꿎은 권익위원회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직접 조사하라. 이건 수법이죠. 감사원에서. 직원들 괴롭혀서 직원들이 불만이 나오게 해서 그만둬라. 내부 교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감사원이. 감사할 때 지금 무슨 문장 맞습니다. 각 행정부처, 대통령실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재부가 한번 감사해보세요. 대통령실 감사 좀 해보세요. 최재해 감사원장님. 감사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했다고 합니다. 어제 전현희 위원장 얘기로는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 사유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감사만 해요. 뭐 나올 때까지. 자,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농민들 500평의 논을 트럭터로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얘기도 없습니다. 어젠가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잘 알고 있다. 한덕수 총리.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여러분 80kg 하던 쌀 80kg가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농민들이 오죽하면 농사져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농민들이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논을 뒤엎어버리겠습니까? 이게 지금 충남 보령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충남에서는 특히 논산, 부여, 당진, 예산 이 농민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근데 정부는 꿈쩍도 안 해요. 도대체. 가랑곳하지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어제 또 나왔죠. 용산 대통령실에 리모델링 건설비가 30억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게 예산이 말이죠. 이 878억도 기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그걸 발견한 건데 각각 곳곳에 숨어 있는 모양이에요. 아주 잔깨를 부렸어요. 대통령실 뭐 얼마 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자꾸만 드니까. 뭐 경호처 예산에도 숨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이 숨어 있는 예산 다 발견해야 됩니다. 밝혀집니다. 전에 같이 그냥 대충 둥닥둥닥 해갖고 밀실에서 합의해서 예산을 합의해 줄 줄 알았던 모양이죠. 이 예산은 전문가가 한 거예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박상명의 뉴스클래스에서 저희들이 좀 현안을 짚어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8시 반에 출연 예정인데요. 공수처 죽이기 하지 마라. 윤석열 정부 공수처를 죽이지 하지 말라. 죽이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분명히 하고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말씀드린 예정입니다. 그리고 9시 정도에는 아마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박 7일에 이 윤석열 김건희의 순방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